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. 신호는 구급차가 위반했지만 길터주기를 하지 않은 승용차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출근 시간 청주의 한 교차로 경광등을 깜빡이는 구급차가 들어섭니다. 이때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운전자 한 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굴러 전도됐습니다. 사고 당시 구급차 안에는 낙상 환자와 보호자, 구급대원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병원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입니다. 저 할머니께서 사다리에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혈압이 140 이상 나오셨고요. 또 척추 쪽에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속하게.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 출동 중인 119 구급차는 신호 위반 등 중과실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형이 깎입니다. 반면 길터주기 의무를 위반한 승용차에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. 비신호에 진행을 하더라도 도로에 긴급자동차가 진입해 올 경우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을 20에서 30% 정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. 충북에서만 최근 3년간 119 구급차 교통사고로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